얼마 전에 극장에서 엘리멘탈을 보고 왔는데요. 강한 무비를 리뷰하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자 후기 영상 제작합니다.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기 위한 몇 가지 내용과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물, 불, 공기, 흙 네 개의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에 불 집안의 딸 앰버가 물 집안의 아들 웨이드를 만나 자신의 진짜 꿈을 찾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들은 원소들로 표현되었으며 이민자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무겁지 않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가부장적인 앰버의 집안은 한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요. 감독 피터손이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미국인이고 앰버의 집안이 고향을 떠나 엘리멘트 시티로 향하는 장면은 피터손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앰버는 자신의 의지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를 물려받기로 하는데요. 앰버는 특별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하여 일이 자신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음에도 단 한 번의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가게 일을 배우기로 하죠. 마치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도록 주입당하는 K 자녀들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온몸이 이를 거부하고 있었던 앰버는 마음속에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종 미국인 포지션인 웨이드는 가게를 굳이 물려받겠다는 앰버를 이상하게 보는데요. 앰버는 웨이드의 영향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내용은 강력한 스포라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다만 엔딩 크레딧까지 꼭 다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소재 자체는 조금 진부하지만 영상미나 메시지, 캐릭터의 매력, 스토리라인 정말 뭐 하나 비판할 거 없이 재밌는 작품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